잘 잤어? 밥 먹을까? 아이고. 아이고! 가자. 가자. 아, 콩이는 스컷이고 미니핌입니다. 아, 이뻐. 너무 이쁘다. 네. 10살이야, 벌써? 여태까지 크게 아픈 적이 별로 없었고 날렵한 몸매, 그리고 근육도 좋고 다 이렇게 지나가면 사람들이 잘생겼다 하고 다가와요. 외모가 좀 잘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살 때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아이들의 양육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집에 오면 제가 유일하게 웃을 수 있었을 때가 콩이를 만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힘들게 지쳐서 누워있을 때 콩이가 옆에 와서 등을 대고 비벼대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막 눈물이 났을 때 제 눈물을 핥아줬어요. 많이 힘드셨나 보구나,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콩이가 이렇게 품에 이렇게 안기면 되게 따뜻해요. 그리고 그런 따뜻함을 나누면서 제가 콩이한테 많이 의지를 한 것 같아요. 미니핀이 생각보다 좀 큰 편이에요. 제가 조금 크네요. 네, 조금 얘가. 크네요. 아, 이 할아버지. 아이고야. 오. 세게 짖네. 어른이 얼마나 저 그럴까? 나한테 막 짖으면. 공인아 기다려. 기다려. 아, 넌 오해 줄게. 기다려. 기다려. 아, 할아버지도 외부인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움직임에 민감하게 또 외부인처럼 또 반응을 하기도 하고 가능하면 콩이와 아버지가 부딪히지 않게끔 하는 게 제가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저희가 같이 살 수 있는 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한식, 가자, 가자, 오이머로 가자. 아이고, 천천히. 이리 와봐. 자, 엄마 주고 갈게. 콩이 우리 먹어. 먹고 있어. 이게 문제가 심각하네. 아니, 나는 개를 좋아하지 않거든. 아니, 우리 딸이 좋아하는 개니까 내가 그래도 너는 딸을 친구다 그랬지 내가. 딸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는 거죠. 아이고. 무서워하는 걸 같지 왜? 그래. 꼬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무슨 뜻인가? 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올린 거고요. 경기할 때 저렇게 하고 있으면 짧아서 안 보일 테지만 경기할 때 꼬리 끝을 움직여요. 아. 네. 만약에 이게 해결이 돼서 콩이가 할아버지를 좋아하게 되고 할아버지도 콩이를 이뻐하게 되면 그만한 행복은 없네요, 진짜. 그럼요. 그럼요.
너무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그걸 형 경정님이 오늘 해주실 거야. 네. 화이팅. 들어가. 여기 들어가. 어, 기다려. 엄마 얼른 갔다 올게. 어, 놀고 있어. 갔다 올게. 아, 외출할 때는 강아지가 방해했나 보구나. 아버지, 나 콩이 데리러 갔다 올게요. 아니, 콩이란다. 진수 데리러 갔다 올게. 근데 저 엄마도 저 보니까 좀 철저하게 하려고 노력하시네요. 아, 손녀구나, 손녀. 할아버지, 저 왔어요. 저희 계셨어요? 어때? 네, 저희 갔다 왔어요. 착한데. 좋아, 좋아. 좋아, 사람 좋아. 어떡해, 어떡해. 응. 아빠, 누나 가방 뒤지면 안 돼. 누나 왔죠? 응, 좋아. 누나 너무 좋아. 응, 그래. 그러니까 키우는 맛 나는 거구나. 그래, 그래. 나만 사랑했어. 응. 나 여기 콩이 나올 거니까 나오기 전에 얘기하셔야 돼요. 나오실 거면. 우리 콩이 나와서 놀자 이제. 콩이야, 이리. 이제 한 바퀴 돌면서 냄새 맡아야 돼. 어. 집에 이상한 게 있나 검사를 하고. 어머 이거. 좀 놀라셨다.